네, 샬롬 샬롬 코브스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어디로 가야죠? 저희가 드보라 여사님, 드보라 권사님 집으로 갑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우리 드보라 권사님이께서 네. 저희를 특별히 아껴주시고 초청해 주셨는데 네. 작년에는 코로나 걸려서 못 왔고 네. 네, 올해도 우리 코브스 패밀리가 조금 몸이 그렇게 튼실하지 못해서 네. 어떡하나 했는데 다 회복이 돼서 네네 아 우리 드보라 여사께서 드디어 방문하게 우리 코뿔소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네요. 한국 가시면 특히 그 교회 방문할 때마다 정말 그 가족으로서의 환영과 이거와 특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영하는데 드디어 이렇게 몇 번 초청을 했는데 오늘 가시게 되셔서 아주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 집이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 집이 뭐 정원도 있고 그 제일 꼭대기가 지금 거기 집이신데 네. 너무 이제 아름답게 또 정원이 꾸며져 있고요. 우리 드보라 여사가 참 꽃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집이 꾸며져 있습니다. 네. 그나. 근데 집이 글로벌 센터에서 가까워요? 네, 여기서 걸어서 3분 거리가 그 주위세 에이전시 글로벌 센터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오는 그 센터가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사역하기 참 좋은 곳이네요. 네, 몇 네. 층으로 와야 될까요? 다 들어오셔도 오세요. 됩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정원이 6명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네. 8명 탔다가 4층 꼭대기층 멈췄는데 6명까지는 괜찮습니다. 밀접치지. 웃는 바람에 목사님. 네. 오케이. 들어오시죠. 오, 샬롬, 샬롬. 들어오세요. 와.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They're finally here. Thank you for welcome. Hi. Thank you for welcome. Thank you. Hi. 사모님, 사모님. Yeah. Sit outside, no? Yes, sit outside. Yes, outside. Yes. Wow. Wow. Wonderful place. Wonderful house. Yeah. Yeah. 우리 좀 촬영해도 될까요? So it's okay to picture. They want to take sure, a picture. Sure. Yeah. You want to see the old city first? 여기 뷰를 한번 보시죠. Sure. 뷰도 보여주고 하단도 좀 보여주시고. 뷰를 먼저 보시죠. Okay. Yes. 네. Yes. No, sure. 이렇게 이쪽으로. Wow. 이쪽으로 오시면 so from here, 네. Maybe from here. From the balcony. 여기 부엌에서도 지금 이렇게 뷰가 다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감남산이 보이는 건가? 야. 네, 감남산. 올리브 마운틴. 네. 어. And the 와, 이 성전산이 보이세요. 네. 자, 이쪽으로 와 보시면 더 네. 와, 아름답네요. 이 성전산이 보이는 뷰는 정말 근데 우리 두부라 대단한 뷰죠. 이 두부라 집 너무 아름답죠. 네. 우리 두부라 여사 집은 이렇게 오시면 이쪽에도 뷰가 있어요? 자, 이쪽에 중요한 사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와서 보시면서 This is the President Rivlin. 리브린 대통령. 대통령. 네. Just the last one. This is Prime Minister Lapid. Lapid. 저기, this picture, Gabby. This is Ehud Barak. Barak. When I was out of Egypt. 이집트에 감옥 이게 저기 잡히셔가지고 스파이로 몰려서 잡혔는데 네. He was prime minister, right? Yes. Prime minister 오셔갖고 구출했습니다 우리 드보라 여사를. 왜 잡혔죠 이집트에서? Why you got the We'll talk.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This is the Prime Minister, President Weizmann. 아, Weizmann 대통령의 사진이고요. And this is Prime Minister Shamir. 네, Shamir, Prime Minister. 또 다 이분들이 다 드보라와 시몬 페레스 개인적인 다 관계가 있으시고. 이분도 다 수상이시고. 이분들은 장관인가요? 수상. 수상. 예, 수상이셨고 이분도. 예. Ariel Sharon. Ariel Sharon. He was the Prime Minister too, right? Here is Ariel Sharon. 여기 아리엘 샤론이
여사가 이렇게 하여간에 우리 드브라 여사가 여기 뭐 저 최근에 대통령 계시죠 여기. 아 헤르제브 대통령. 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라빈 대통령 이분들과 함께 다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하셨던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와시면 대변인의 침실 공개합니다. 이거 베스. 야. 슬리핑 룸. 네, 그 퀸 룸. 퀸 룸. This is Korea. 거기 한국에서 한국 우리 드브라 여사가 한국을 많이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또. 네. 여기 우리가 메나헴 오피스고요. 여기도 뷰가 좋아. 와. 아, 이게 다 우리 드보라 여사가 키우는 거예요. 와. 이 정원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드보라, it's her work. 이쪽으로 오시죠. 와. 네네. 오시면 이게 원더풀 플라워. 야. 네. 여기 이 꽃을 직접 에, 키우는군요. 드보라. 네. 네. This is my My baby. 진짜 진짜 우리 드보라 여사가 다 키우는 거예요. 아. 이 꽃 하나 하나. But look, look. You see the old city? 네. Wow. You see the old city? Wow. See the gold. Yeah, golden dome. 황금 돔 바로 보이고. Golden dome. 네. 여기 감남산이고 감남산 다 보이고 So when Jesus will arrive, I will see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보이시겠다 여기에서 오시는지 보인다고 여기로 오셔야 하신다고 근데 왜 이렇게 넓은 땅은 왜 이렇게 공터로 있는 거죠? What about, is this empty land? Do you know what? In the future, they will build here 나중에 여기 이제 다 세워질 거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네, 네, 이제 이렇게 꽃이 아름답죠? 근데 저쪽으로 가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아. 이쪽으로 오시죠. 와. They're gonna be more surprised to see the other place. The other one? Yeah! Okay. Wow, this is so beautiful!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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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우리 커플소 TV, 라이브 TV에 공개하면 사람들이 놀랄 것 같은데.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 저기 저 꽃 있잖아요. 저기 꽃 너무 예쁘잖아요. 저게 우리 드보라 여사가 한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거를... 있는 그 도매상을 가서 사오신 겁니다. 터미널에서. 네. 네네. 한국에서 사오신 거예요. 와, 이거 더 멋있어요. 자, 이렇게 와보세요. 와우, look at this. This is my garden.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이쪽으로. 정말 이쪽에 이거 진짜 열렸어요. 네, 진짜 열린 거예요. 귤이 열렸어요. It's real. 네, 와. 네, 진짜 열린 거고 이 꽃을 하나 하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원더풀. 야, 야. 제라니움. 그리고 제라니움 향도 너무 이런 것 꽃은 이 꽃은 진달래 같은 느낌인데. 네. 이런 그 철쭉 이런 비슷한 꽃처럼 보이는데요. 너무 예쁘죠. 꽃 이름은 전혀 다르겠죠. 네, 그리고 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꽃, 이런 그 종꽃이 얼마나 예쁜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아, 예쁘네요. 이 꽃이 완전히 클라이막스네요. 아, 이게 굴쪽으로. 이게 스타 재즈민인데 네. 이게 여기서 향이 나는 거예요. 스타 재즈민. 자스민. Beautiful smell. 아, Wonderful place. 그리고 여기서도 저기 꽃 저쪽에서 뷰가 또 다 있고. 여기도 뷰가 보이네요. 네, 네. It's combination of flowers. Very good. 이게 가든에서 나오는 꽃하고 이런 걸 막 섞으셔가지고 만드셨는데 정말 맛있어요. 예. 네. 그리고 막 여기서 그냥 꺾어서 바로 담궈서 티 만드세요. 네. 네. 제가 여기 집에 초청해 너무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ing. Thank you for coming.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장소로 온 것보다 이 장소 오는 게 너무 기쁩니다. So he's most happy because he's in your home. 가장 사랑하는 분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He's so happy to be invited by those who he loves most in Israel. 예,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저희 집을 저희 집으로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이제 모셨는데 다음번에는 저희 집에도 한번 와보시죠. Last time he really wanted to invite you his home, but you had a too busy schedule. But really this time he liked to invite you at his hom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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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never in a Korean home. 아, 한국 집에 안, 아직 안 가보셨답니다. 16 time I was in Korea, never. 16번을 가셨는데 no, 한국 집에. 에, 아? 어쨌든 한국 집에를 금단제. 야야야, yeah, yeah, yeah. We were one time with the her, her apartment. Yeah. 금단제에 이제 그때 한번 오래전에 모시고 간 적 그 아파트만 한번 갔었고 그 이외에는 한국 아파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주 팀장한테 그 저희 집에 초청하고 싶은데 올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너무 바빠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asked Minju, see if you could visit him, and she told him you were too busy. No. Last time or not? Yeah, last time. Last time. Yeah, yeah. But this time you come visit him. Oh, this is 너무 맛있죠. 티 좀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 코프소 TV 시청자한테 한 말씀 해달라고 마이크 좀 주시면. So we like for you to say something to 코프소 TV. 들고 가시라고. Yeah, I will just, you can just hold, okay. 그냥 그 인사말을. I just whatever you want to say to the 코프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더보라님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더보라님을 살아오 계시기 때문에 이 집에 이렇게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놀라움이라고. All of his viewers know you, love you, so. For them to see your house is such a wonderful opportunity. So just greet to them. Okay. Shalom to all my friends in Rhino TV. 코프소 TV는 모든 친구들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I'm so happy. I'm so happy to have a pastor and his wife, Samonim, here in my home.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분들을 이렇게 집에 초청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We Israelis, we like to invite home.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Even to eat, but we don't cook Korean food, and you like Korean food. 그리고 집에서 식사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국 음식만을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은 음식을 준비를. So I'm very happy that 목사님 and 사모님 are here. 네. And I hope many, many, and of course the two girls, and I hope many, many more time they will come and visit us. 네, 네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에스터, 우리 샤론 두 분 같이 이렇게 자녀들과 와서 너무 기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 번 여기를 방문하기를 소망합니다. I just read in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how the Jews 100 years ago before the state of Israel was established, they announced that Christians are most welcome in the Holy Land. 저희가 그 조금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읽으셨는데,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서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100년 전에 그렇게 어떤 선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최근에 보셨다고 합니다. And every Monday I am studying with the rabbi. You know. Yes, yes. 매주 월요일에 라비하고 우리 드보라 여사가 스터디를 하고 계신데요. The Parashat Shavua, the weekly portion. 네, 그러니까 그 토라 포션, weekly 포션을 yes, 그거를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Today we study the book of I don't know in English the name of the desert. Numbers. And he talk about the fact that Messiah will come only if everyone, not only the Jews and not only the Christian, will understand everything all together and will be one. All the people will understand about God. And he talked about this book, that this book explain the readers that even there is nothing, there is big God and all.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이번 주에 그 라피하고 공부한 포션이 뭐였냐면은 온 열방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열방이 하나님에 대한 그 knowledge 지식이 가득 찰 때에 그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온 열방에 그렇죠. 그 가스프리 전파될 때 하는 그 말씀을 이번 주에 그 라피와 But what interesting word he said is that shalom is coming from mushlam. Shalem. Mushlam. Mushlam in Hebrew is everything is okay. How you say it in English? It's all good. More than that.
perfect. Mm-hmm. Shalom, there is shalom only mm-hmm. when the world is mushlam. Mm-hmm. Shalem, mm-hmm. mushlam. 이렇게 살렴이 mushlam이라는 mushlam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In 평화가 Hebrew. 아니고 그러니까 평화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Okay. Did you know that the meaning of the word shalom mm-hmm. is coming from shalem, from one? Mm-hmm. Shalem은 하나라는 뜻인데, shalom이 그 shalem이라는 하나라는 뜻에서 shalom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Jerusalem, 진정으로... it's shalem, it's also there, mm-hmm. but it's total, unity. altogether. altogether. Unity. More than unity, it will be perfect. 그래서 연합과 하나됨과 그 모든 상황이 완벽한 상황이 될 때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Then shalom will come. 네, 그 상황에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Great. Yeah. So you say shalom to the viewers. To the viewer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My friends in Korea, you are my family. Oh, 네. I love the church. I love 목사님. 목사님 and 사모님. 사랑하고, and I hope to see you very 사랑합니다. soon in Korea. 곧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루리 그루리 할렐루야. 네, 2월 말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You are coming the end of June. Yeah, 28일 날. 네. Yeah. 건강 관리 이렇게 잘 하셔서 오실 때 피곤치 않기를 바랍니다. So I hope you will take care well, so you will be fine in Korea. I'm fine. 아니 좋으시다고. I'm coming with Ariel de Porto. Ariel de Porto라고 지금 여기 그 글로벌 센터의 디렉터신데 그분하고 같이 오십니다. Great. She is in charge of Aliyah. Aliyah 전체 차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Great.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are doing for all those immigrants that are coming. 목사님을 통해서 다 돌아오는 그 많은 알리아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죠. 통로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So thankful for the opportunity. Thank you for the your bridge. You know, open the door. Thank you for everything. 네. 얼마 동안 이 집에 살으셨나요? How long you lived here? Here 15 years. 15년 동안. Wow. It's not much. I used to live in a very old house. 그 전에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사셨어요. And I sold it to the Prime Minister to Ulmert. 근데 그 집을 수상 전 수상한테 파셨어요. In the German colony. 전문 칼라니라 여기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전 수상이 그 전전 수상의 집을 샀습니다. 근데 오래된 집인데 굉장히 뷰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How come he bought it? Even this old house was a good place. He knew me. And it was in very romantic area and very old and very romantic. 집은 오래됐지만 Show 그 주변이, him the German colony yeah, on the way. 주변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두 분은 운동을 하시면 어떤 운동을 하세요? 산책을 하시나요? Do you do exercise?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아, 제 exercise. 맞아. 아, 이탈기림. Of at all sport? No. And you read as an He is working as a renovation of old building. 그러니까 우리 그 메나임이 뭐를 많이 하시냐면 오래된 그러한 그 고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갖다가 재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If you take Banias. 예, Banias 같은 데도 the bridge. Yes. He did it. 그러니까 바니아스 거기 올라갈 때에 텔단 다리 텔단 그런 그것도 고대 유적지 이런 데를 복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코라심 코라심도 오 코라심 네 What did you do there? 혹시 He was in charge of developing all the places in the Bible in the part from Hedera north. 그래서 하데라부터 북쪽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성경 지명에 나오는 유적을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북쪽에 그런 뭐 아까 말씀하신 데 고라신, 텔단, 가사리아.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자금을 대주나요? 발굴 작업을? The all that was paid by the government. 정부에서 네네. But now he's working in a private office that they do private homes, old homes.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렇게 아주 오래된 그런 유적이나 또 프라이빗 집이나 이런 데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적에 우리 메나힘께서 직접 발굴하셨습니다. 이제 인차지 그 차지를 하시고 밑에 사람들을 이제 하지만 그렇죠. 그 어떻게 복원을 하고 하는 거를 다 하셨던 거죠. 감독을 한 거죠. 네네네. Because in Israel there is a law that you cannot destroy old building. 네, 이스라엘은 아무리 집이 오래돼도 그거를 이렇게 그 허가 없이 철거를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So if you have an old building, you have to renovate it. 그러니까 오래된 빌딩은 철거가 아니고 복원을 해야 됩니다. So many churches, yes. Many churches, many synagogues, yes. And private homes. 그러니까 이제 뭐 회당이나 교회 이런 비잔틴 회당 교회 이런 것도 아마 복원을 올드 시티 안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곳을 복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Armenian? Armenic church, 아르메니안 교회도 오래된 교회인데 그런데도 복원하셨고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렇구나. 네. 원래는 군인이셨잖아요. But you were also the surgeon. What was the title of it? Commander in the commander, army. Commander, 그 지휘관이셨습니다. 지휘관이셨고. 지휘관이셨는데 또 그 스토리가 참 귀한 스토리가 있으시죠. We told him the story. Yes, yes. So 아시죠? 그 73년 그 전쟁 때, 그때 이제 지휘관이셨는데 그 부하들이 막 폭탄이 떨어지는. We can show in the picture. 네, 폭탄이 막 떨어지는 그 이제 저기 곤란공원 그 위쪽에서 다 배치를 해 있었는데 그게 평야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런데 이제 우리 메나힘은 지휘관이라. 그때 지휘관 회의를 하러 다른 텐트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우리 메나힘 밑에 있던 그 군인들이 다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탱크 안으로? 탱크 안으로. 탱크 안으로. 네. 근데 그 탱크가 폭탄이 떨어져서 다 이게 다 이제 그를 전사하고 메나힘만 그 지휘관으로서 살아나신 거죠. 그 이분이 지휘관이셨던 그 탱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를 이제 유대인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네, 네. The soldiers, Israeli army is such a bond between people. 그렇죠. 그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그 군인들이 가족같이 이렇게 아주 강한 가족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It's the best education that Israel gives to the people. 그리고 군대에서 또 가장 필요한 그 교육도 다 받게 되고. 아, 이 탱크군요. 아, 네네. 아, 이 탱크가 조금 부서졌을 때가 아니라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이쪽 이렇게 아예 그 나무가 털이 나무가 자랐어. 그렇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탱크를 we give you a better picture. Okay, it's not okay. a good picture. 그러니까 One 그 탱크 안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저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저렇게 큰 거예요. 참 한번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참 감동적이고 When we went there, student, group of a student came and when he said it, he was the one. They were so right. 예, 그때 저희를 데리고 갔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유대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제 우리 그 메나힘이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종교 들으니까 다들 막 감동을 받고 막 그 너무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But also he was from the first Israelis that conquered the Golan. And he had the first kibbutz in the Golan. Yeah. Ramat Golan. The first people who settled down there. 그래서 또 그 거기 그 곤란공원의 그쪽에서 곤란공원을 되찾은 다음에 그 키부츠가 거기 있는데 가장 먼저 생긴 크비초에서 사시면서 그 땅을 지키신 분이죠. 그렇구나. 네네. 이 사진의 스토리가 놀랍네요. 그러니까 곤란 지역에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우리 메나임께서도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 사고를 당한 탱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네. 또 기적적으로 메나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네. 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진입니다. 원더풀 스토리. 야. 선생님 왜 다치셨는지 왜 다치냐고 왜 다치셨었는지 아 다친 게 여기. 아니고 아니 이집트에서 왜 같이 스파이로 아 스파이로 No. You're an Egyptian spy. And this story. So, can you tell the why you were? So, it was a young time.
No, it was 1993. 1993. 뭐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30년 전이야. 30 years ago. Yes. 93, I was there 4 years, till 97.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집트에 사셨어요. So the relationship between Egypt and Israel were very good. 그때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When Rabin was the prime minister, Yitzhak Rabin. 그러니까 라빈께서 이제 수상이셨고요. So I was asked to open duty free in Egypt. 이집트에 그 듀티 프리 샵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듀티 프리를 오픈을 하는 거를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면세점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관계가 좋아서 좋았으니까. 경제적인 관계를 원했던 거죠. So I was living in Cairo. And many people from the Israeli government come and visit. It was very good relationship. 카이로에 이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관계를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오고 가고 하셨죠. When Netanyahu came to power, 1996. 그때 네타냐후 수상이 이제 되셨는데 relationship change.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관계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So then they begin to say that I was sent by the government to steal economic secret from them. 그래서 이제 관계가 나빠지니까 우리 두보라 여사를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냈고 경제적인 비밀을 빼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And when Prime Minister Barak came to Egypt, I saw him on the border coming in, and I was coming in. And he came in, and I was stopped at the border. And they put me in a cell, in a prison, without saying anything. 그래서 국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프라임 미니스트가 그 방문하는 것과 동시에 프라임 미니스트는 갔는데 이분을 스탑을 시키면서 이유도 없이 이제 죄에다가 감옥에다가 우리 두브라 여사를 감금하신 거죠. How long? I cannot say. 아 얼마 동안인지는 얘기는 하기 어렵고요. I was able to take some money. Yes. And went down to the gave to the guard money and went down to the policeman and gave him money and he gave me a telephone. At that time we didn't have this. He gave me a telephone that I can call my son.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비병들한테 돈을 줘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는 셀폰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아드님한테 전화를 하셨고 and I said I'm in prison. Please put it in the radio. Announce it in the radio. Otherwise I will be there forever.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를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방송을 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있는 사실을 방송으로 내보내라고 아들한테. So the radio began from 6 o'clock in the morning to say Zohar Ganan is in the prison. 그래서 라디오에서 방송이 계속 나갔던 거죠. Very smart. Because my job, I was a spokesperson in the government so many years, so I knew all the journalists. 그래서 이제 이분들, 우리 두브라에서는 여러 정보 기관의 스폭스우먼이었거든요. 대변인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은 미디어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보라 가나니 여사가 누군지를 다 미디어들이 알고 있어서 이제 막 방송에 나갔던 거죠. The prime minister was going back. Yes. And he didn't do anything. He left me in the prison. 프라임 미니스터 그 이집트 오셨다가 방문하고 그냥 떠나셨는데요. 페리스톤 누구죠? Who was the 바락. 바락. 제가 아까 사진 보셨는데 바락이라는 프라임 미니스터이셨고. And one of the journalists called him. 마차타. 오케이. One journalist called to that.
called me, called Barack and said, if you will not take her out of prison, we'll do a big scandal in the media. 그래서 그때 바락 그 프라임 수상이 두브라 여사를 구출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집트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게 미디어에 있는 그 미디어에서 일하시는 분 한 사람이 그 바락 수상한테 전화를 해서 두브라 여사를 구출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나오면은 우리가 모든 미디어에 당신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방송을 할 것이라고 그 방송인 한 분이 전화를 했대요. 그 수상에게. An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new me. So Barack came back to Cairo. Yes. And asked him to free me. Yeah. 와, 그래서 그때 외무부의 이런 분들이 두브라 여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상이 다시 이집트로 와서 이제 구출을 So 와, 수상이 직접 와서 구출했네요. So it's a prime minister himself rescue you. Yes, yes, you see. 네, 아까 사진에 봐. 와, 대단하다. 네. This is the book they in Arabic that they it's called Operation Dvorah. It's a book Operation about me. 아랍 이집트 사람이 책을 쓴 건데요. 그러니까 드브라에 대해서 그 드브라 작전에서 드브라에 대해서 나 그러니까 드브라가 스파이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브라가 드브라가 스파이라고 이렇게 쓴 책인 거예요. 아랍에서. And the half book is about me, and half book is about Golda Meir. Golda Meir. 그래서 이제 거의 반은 두브라 여사에 대한 얘기고 다른 반은 골다 메어 또 수상에 대한 얘기고. So what they did? 네. What they did here? They 골다 메어 수상이셨나요? 수상. I'll show you. Here is a picture of me with Rabin, that the Yitzhak Rabin, which they took from the from newspaper. 그러니까 이스라엘 뉴스페이퍼로 해서 이게 두브라 여사 픽처고 이거는 라빈하고. I was pregnant with my first son. 두브라 여사 저기 뭐지 사진을 이제 이스라엘 뉴스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책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브라 여사가 아랍의 유명한 사람이. And this is a letter. 나? And this is a letter. That I got from the head of the Shinbet. 뭐 Shinbet 이런 데서 다. Another letter about. So 보이셨죠? 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They took letters that I wrote and changed them. 아, 그래서 이제 이거 책을 낼 때도 두브라 여사 편지를 안에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책을 낸 거죠. 그걸 조작해가지고. Dear Mr. Dvorah. 누가 쓴 책이에요? 누가? Who is this one? 아랍에서 두브라 여사를 스파이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이렇게 편지 자체를 조작해서 조작해가지고 낸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는 완전히 스파인 거죠. 네. 경제적으로 그 계약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돈을 큰 돈을 뭐 주고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런 것으로 조작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책을 엄청난 일이네요. 네네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구출하지 않았다면 if he didn't rescue you 거의 뭐 사형도 받을 수 있겠는데 I didn't want to go back. 그러니까 yeah. you would have been I didn't want to go back. He was sitting near me like that. He knew me from the government and I said I'm not going back.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집트에 다시는 돌아가지 I didn't 않겠다고. understand what's happening.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셨던 거죠, 그 당시는. So he said like this. In Yiddish, he said, "Meidele, you know Meidele." In Yiddish, you know Yiddish. Yeah. Yiddish is the language of the Jews all in the diaspora. Yeah, all the time. Yiddish. Yiddish라는 게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쓰던 그런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Yiddish. It's the Jews spoke Yiddish. Yeah. So Meidele is a little girl. So he said. Meidele, little girl, you're coming with me. Yes. And you have to come with me. I say, no, I'm not coming. To who? Go back to Israel. Yes. He entered to my room in the prison. Yes, yes. They let him come in to take me. Yeah, 그래서 그 수상이 두브라 여사가 있는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데리고 이스라엘로 오신 거죠. But I refused. You didn't, who refused? I didn't want me.
I didn't want to go back because I had a house, business, money. You didn't want to leave Egypt? Yes, because I didn't understand that I have any problem. 그 처음에 그때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수상이 구출하러 왔는데 이제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집트를 안 떠나려고 하셨대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막 스파이로 몰린 줄도 몰랐고 외국인인지를 몰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 또 집도 있고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처음에 안 떠나려고 하셨대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되신 줄을 모르고. Yeah. So he took me in his hands like that, like a small girl. Yeah. Around the airport. Oh, around the airport. 수상이 like I have corona. 그러니까 그래서 little girl,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It's very important word. 데려다는 것처럼 손을 잡고 공항을 다 돌아서 구출해서 가셨대요. And in a small plane, I went to.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나오셨답니다. Wow. But then I was without a job. 근데 그러고 나서 잡을 잃으셨죠. Because I was a spy. 그리고 이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아,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네요. 우리 메나임을 탱크에서 구해주시고, 이집트 감옥에서 수상의 손을 잡고 나오는 축복으로. You came out with the holding hands of a prime minister.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그 디자인 같아요. That's a design of God. Sure. 예. 그리고 이 일을 이 크리스천과 이 이스라엘을 다리를 브릿지하는 그 일을 맡기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To make a bridge between Christians, you know. But what was my next step that God prepared? This is very interesting.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Mount Zion. Mount Zion also they know the story of you were almost no, 진짜 우리 두브라 여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no, 오늘 들어보세요. Okay, first Mount Zion. God put me on Mount Zion.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온산에 You know it? 시온산 아시죠? So he said you renovate the mountain. 근데 어떤 역할을 정부에서 맡았냐면요. 시온산을 개발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Nobody was able to do it. 그러니까 그 시온산을 개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두브라 여사에게 맡기셔가지고요. Because of many Catholic church. 그 안에 Catholic church가 많았잖아요. And many Orthodox Jews.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 And they are fighting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So I didn't have any salary. So God sent a Christian man from New Jersey. He came on the mountain. Yes. And he said, if you are ready to renovate Mount Zion, I will pay for everything. 그래서 그때 잡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미국 뉴저지에서 온 크리스찬 남자분이 우리 두브라 여사에게 그 마운트 자이언을 개발하는 일을 맡아주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고 그러셔서 그 일을 하게 되신 거죠. How long? For 2 years. 2년 동안 그 일을 하셨습니다. Everything you see today on Mount Zion, the name of King David, Last Supper Room, the roads, I did. The toilet, everything I did. Really? Yes. Wow, 그쵸. With the mayor of Jerusalem, who, what year? Olmert. What year was 97. That? 97. Till 1997. Till 2000. 그래서 97년에 하고 2000년도까지 우리 두브라 여사가 예루살렘 시장과 함께 그 미국 크리스천 그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온산에 있는 그 저기 뭐 마가의 다락방부터 David, what's the name of the Kever David? King David grave. Grave. King David 그 무덤 이런 것들을 다 그 당시에 The Jews believe that King David is buried there. 그러한 실제적인 것들을 개발을 우리 두브라 여사가 Did you ever see King David? 어마어마해요. 와. What was that before that? It was there, but it was dirty. 네,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두브라 여사가 2년 동안에 그런 있던 곳들을 다 이렇게 뭐랄 복원을 해서 Many government hands were involved. Ministry of Religion, City of Jerusalem, everything was involved. And nobody could do anything. 근데 이제 막 여러 단체들이 그 오래된 그런 것들을 그렇죠. 복원을 하기를 원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두브라 여사가 2년 동안 그것들을 다 새롭게 지금처럼 하신 분이
우리 투프라야 선생. It was so cold there. On the, in the winters, 에, 에. And I had a small office. It was very difficult. 그러니까 2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 당시니까 뭐 히어링 시스템도 좋지 않았을 텐데 아주 추운 겨울을 나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순례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보람있겠어요. So you must be very proud when you see the people pilgrims goes there. I'm never proud. 아, 근데 뭐 자랑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but yeah, very special. Yeah. And if you want to talk about the, 그런데 진짜 우리 두보라 여사가 정말 진짜 또 수레가도 있는데 이게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진짜 있으셨어요. 그거는 정말 감동적인데, yeah, would you share that story? Yeah, please, come on, it will be, you know, you almost died, right? What year was that? 2005. 2005년도였는데요. When I was working with Christian.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드보라 여사가 크리스천들하고 일을 많이 할 때예요. Rabbi Eckstein saw me on Mount Zion and he took me from there to open his organization. Yeah,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일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그 파운더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가 우리 드보라 여사를 스카우트해서 이제 그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So one day someone came to my home at 12 o'clock at night. 근데 크리스천하고 일을 하고 있는 때였는데. Yeah, there were a lot of fights. A lot of fights between Israelis and Christian. Year 2000, year all the time. Many fights in the media. When Eckstein began. 그래서 그 당시에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크리스천 단체에 대한 이런 굉장하게 논쟁이 많을 때고 또 레바이 엑스틴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크리스천과 일을 하는 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을 당시였는데요. So all the rabbis came against Christian and in the media it was very much noise.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미디어가 Not like now. Now it's quiet. 야, 그 크리스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뭐 기사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이럴 때죠. 그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I was the voice of the whole idea of making friends with Christian because people knew me from the government. They knew 그 my face.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두보라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크리스천들의 그 보이스가 되는 크리스천들의 대표 대변인이 되는 역할을 하셨던 거죠. 왜냐면 많은 미디어가 우리 두보라 여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들을 대변하는 그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So people believe me. 그래서 이제 두보라 여사가 얘기할 때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두보라 여사를 믿었던 거죠. Because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was American Jew. And nobody knew who he is. 근데 그 단체의 대표는 미국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몰랐고 신뢰가 안 했지만 우리 드보라 여사가 그 단체로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에는 모든 미디어들이 드보라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했던 거죠. The problem was that he wanted to be a king instead of be quiet with the whole subject. Okay.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의 문제 중 하나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잠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그게 있어서 너무나 그냥 크게 광고를 하고 또 그거를 보이스를 내보냈던 거죠. So the story of Christian helping Jews was everywhere in the media.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이 미디어에 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So people began to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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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근데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크리스천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Opposite what we do now, that we are very quiet. We do big things, but quiet.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사실은 조용하게 잠잠하게 저희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You don't see anything that I'm doing in the media. Never. 그래서 미디어에서 우리 두보라 여사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이스라엘 미디어는 많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So one day somebody came to my home.
at 12 o'clock. 밤에 근데 그런 시기에 밤 12시 어떤 사람이 집에 침입을 colony. 했어요. 옛날 집에. Yeah. And he cut my throat. 진짜 침입자가 정말 칼로 목을 이렇게 그으신 거예요. Yeah, seriously. 아, 진짜로 아주 심각하게. And I didn't understand that he cut it. 근데 이거 제가 목에 이렇게 그었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했고요. Yeah, I was sleeping.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And I thought he put water on me because I had a lot of blood going. 근데 그래서 피가 흘렀는데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물을 부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제가 제 몸에 사람이 물을 부은 것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And I remember sitting on the bed and asking him, is it real? Or it's a dream? 제가 그게 진짜 너무 실감이 안 나서 그 사람한테 이게 진짜야 아니면 내가 꿈을 꾸는 거였냐고 그래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Yeah. So day before someone fixed the door on the second floor. I had two floors. And the door near my bedroom was always a problematic. Mm-hmm. Mm-hmm. So someone fixed it. 근데 이제 그 전날 제 방의 문이 굉장히 문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날 어떤 사람이 제 문을 고쳤어요. 방의 문을. And I he told me to sit down because he going to call his friend to come upstairs. Why? I'm telling you what he said. Okay. Sit down. I'm calling my friend. Okay. Okay, instead of sitting down and waiting, uh-huh. I ran and go out from the other door. Yes. And the door in front of me was the security manager of the American embassy. Okay. So I knock on his door. Yes. And he saved me. He put and then they took me to hospital. I was 1 week in the hospital.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그 이 남자가 그 침입한 남자가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제 더 처리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드보라 여사가 도망을 나왔대요. 그 전날 문이 다행히 고쳐져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바로 앞에 누가 살았냐면은 그 미국 대사관에 security 그 뭐죠 경비 경비 대장인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예 경호 대장이 그 두발여사 집 앞에 살아서 거기에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려서 그분이 나와서 두발여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막 피나는 거를 바로 대고 병원에 전화를 바로 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받아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Who was that person? 왜 그 테러를 한 거죠? 어? 왜 테러를 했을까요? 그 Who was that? It was Orthodox Jew. No, nobody knows. It was not Arab. 근데 아랍인은 아니었고요. He had a hat like this, but when he talked to me, he took the head up, so I could see his face. But it was dark, and they called me to the police to look on pictures. I didn't know.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인은 아니었고 이제 이렇게. 얼굴 열었을 때 말할 때 열어서 봤지만 너무 어두웠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찰이 누군지 좀 이렇게 왜 그 찾아보라고 할 때는 알 수 없었어. 근데 이제 어떤 추측을 하냐면 그때 크리스천들과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So it was a big noise. 그래서 막 뉴스에 다 나가고 on the news everything. But I didn't say Christian nothing. I didn't say anything. 그래서 to who? To the media. Yeah, okay.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그러니까 미디어에 그때 얘기를 안 하셨고 어쨌든 Then I moved here. 그러고서 여기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가 정말 이사 오게 된 게 그래서 오게 된 거군요. And then you moved here. 근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몇 분을 살리신 거죠. Many stories.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전체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So now, yeah, he understand fully of the situation. 그러니까 yes. 크리스천과 다리를 놓다가 당한 일들이군요. 그렇죠. What is culture? Yeah, 그렇죠. That's right. Because you were working with a Christian and all this possibly that happened.
It's still a big, big fight between Christian and Jews. 아직까지도 still. 사실은 유대인과 크리스천 안에는 아주 큰 논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데보라 여사 가정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것에 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쪽만이 아니라 이쪽도 이쪽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과 이 이스라엘 간에 다리를 놓는 사회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뻔했지만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해를 감당하게 하시는 데보라 여사를 보면서 감동이 되고요. 또 이 집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가장 따뜻한 이런 날씨에 시원한 그런 그 그늘막에서 함께 이렇게 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콥스 목사 이스라엘 밖에 오늘 데보라 여사 하우스를 소개했는데요. 또 다음 장소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우리 데보라 여사님,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